데이비드 사이먼 그리고 정효군이 모두 중앙에 있습니다. 팀법 1쿼터 먼저 공격을 펼치는 쪽은 SK나이츠입니다. 정면에서 연결해주고요. 손가락 하나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선 역시 최원혁 선수의 리딩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볼 밑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박진수 선수가 좋은 그 수비를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지금 파울이 불리고 말았네요. 네. 박진수가 골 밑에 먼저 나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현 선수가 상당히 그 힘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 지금 박진수 선수가 이동준 선수를 포트해서 수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현석의 자유투 1구 실패. 자, 시작부터 일단 좌우로 좀 벌려놓으면서 이현석이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구 실패에 있어서 문경은 감독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그 슛을 어떻게 성공시키냐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이 많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경기 먼저 첫 득점을 올린 쪽은 서울 SK입니다. 자, 인천전자랜드의 공격입니다. 자, 프론트 코트로 넘어와서 정형훈이 넘겨봤습니다. 자, 탑에서 안드레 스미스 다시 연결해주는데요. 정영삼 다시 중앙 쪽에서 파고드는 박성진 안드레 스미스 석점 시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툭 쳐냈고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올라가는 정혁은 훑어냈습니다. 공격권은 서울 SK 쪽입니다. 네, 지금 정혁은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고 난 이후에 볼 피핑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서 네. 지금 타치옷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훑어냈는데 또 정혁은의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서울 SK의 공격 골 밑에서 치열한 다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간의 맞대결 사이버리 외곽으로 빼줬고 이현석 이번에 석점을 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았고 TV 시도했습니다만 이동준이 반칙을 끌어냈습니다. 네, 이번엔 정효근의 반칙입니다. 지금도 이동준 선수는 완전히 박스아웃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파울이 나고 말았는데 상대가 슛을 쏘게 되면 수비하는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정확한 박스아웃이 좀 필요할 거예요. 골 밑에서의 높이가 있는 SK거든요. 네. 자, 앞서는 박진수의 반칙이었고 이번에 정효근의 반칙 잘 두 개 이동준 약투성 공격이 37.5%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투에서는 자신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동준이 되겠고요. 네, 이동준 선수가 미들샷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3점 슛을 안 쏴서 그렇지 미들샷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견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동준 선수가 정규리그 4100득점에 이제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탑으로 연결 박진수 정경훈의 바운드 패스 스미스 포스트업 시도 사이먼의 수비 성공 넘어져 내려가는 스미스고요. 어느새 SK 선수들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두 점 시도 길었습니다. 자, 정효근의 리바운드 박성준이 넘어와서 안드레 스미스에게 다시 1대 시도 페이크 이후에 얹어놓습니다. 두 점. 네, 지금 스미스 선수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지금 포스트에서 경기 초반이지만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웨이트 부분이나 파워 부분에 사이먼 선수가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요. 네. 이동준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단은 사이버렉 연결해줬습니다. 자, 스미스와의 대결 스페인 무브 갇혔죠. 수비 타이밍 좋아요. 골 밑에서 리바운드 따르고 있는 스미스입니다. 넘어왔습니다. 박진수가 뒤쪽으로 빼주고 박성진 45도 외곽 전공 쏘지 않고 파고듭니다. 살짝 틀면서 얹어놓습니다.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백코스에서 아예 수비를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SK 선수들이요. 그러면서 네. 지금 득점을 내주고 말았는데 백코스에서 선수들이요. 빨리 지금 매치업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양 팀이 공격보다는 수비에서의 효용을 보고 있습니다. 마운트 패스 연결. 이동준 솔직합니다. 네, 이동준 선수 1대1을 지금 모르고 있죠. 박진수가 붙어있고 언제든 힘수비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이동준 볼 흘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박진수의 반칙. 네, 그렇습니다. 박진수 선수가 지금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 파울은 좀 아쉬움이 남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동주를 상대로 1대1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칙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박진수예요. 작전 타임 요청됐습니다. SK나이츠의 작전 타임 요청됐고요. 자, 이동준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100득점 정규리그에서의 기록인데요. 이제 오늘 경기 전까지 넉 점이 남아있었는데 앞서 자유투 두 개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두 점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스트에서 있는 그 이동준 선수가 그런 기록을 남긴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로서는요. 네. 두 번째 작전 타임 김경훈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을지. 지금 수비의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공격에서의 어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멀띤 응원이 펼쳐지고 있는 잠실 학생체육관의 모습입니다. 자, 양팀 기록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면에서는 81.8득점 인천전자랜드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점에서도 역시 서울 SK가 조금 더 많은 실점을 하기 때문에 올 시즌 인천전자랜드의 성적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천전자랜드는 좀 화려한 선수는 없지만 상당히 끈끈한 조직력으로 지금 시즌 초반에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죠. 그러나 서울 SK는 어시스트가 19.2개, 인천전자랜드보다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또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득점량의 부자라는 건 어떤 고비 때 고비를 못 넘어서 지는 경기가 있었고요. SK가요. 그만큼 수비의 조직력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턴오버. 일단 인천전자랜드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때 실책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만큼 조직력, 특히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거죠. 유도훈 감독은 반대로 자신들의 실책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를 하면서 실책은 상당히 2점을 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2개의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전자랜드입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툼. 잡아내고는 이동준. 자, 스크린 걸어주고 들어가는 이동준입니다. 턴오버 쪽에서 좀 벌려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실책이에요. 해주는데요.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자, 인천전자랜드의 속공은 일단 저지됐고 다시 지공으로 바뀝니다. 정영삼 스크린 받고 안드레스미스 나가있는데 타쪽으로 연결. 박진석 건네줬습니다. 둘수 업혀 있는 사이 빠져들어가면서 박성진 레이업 실패. 골을 뺏어냅니다. 프로스포트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운패스 이동준. 이동준 던집니다. 이동준 득점 실패. 그러면 상대의 반칙을 끌어냈습니다. 4100득점이 눈앞에 있는 이동준입니다. 전자랜드가 공격이 실패하고 난 2회 패커스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스미스 선수가 지금 뛰는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저것은 시즌 초반이라 큰 부담은 없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릎에 부담이 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네. 상당히 저 전자랜드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동준 자유투 1구 성공. 네, 지역기리고 4100점까지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동준입니다. 이승준 선수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제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정규리그 4100득점 KBL 통산 35호 이동준 선수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자랜드에서의 선수 구성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선수 교체는 정병국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앞서는 이제 스카드 시스템으로서 경기를 좀 풀어가는 입장인데 정병국 선수의 장점이라면 슈팅에 있거든요. 네. 3 울렸어요. 네, 지금 정병국 선수를 수비하는 최원혁 선수의 파울이에요. 네. 박진수는 벌써 개인 마치 3개가 됐고요. 자, 이번 패스 잡자마자 쏘지 않고 베이스라인 파고들다가 플러트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길었어요. 다시 프런트 코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탑에서 두 선수 흩어지는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이어서 9점 실패. 자, 리바운드 다툼. 볼따리고 인천전자랜드. 돌아서면서 스미스에게 다시 빼줬습니다. 정효근. 1쿼터 남은 시간 6분 34초. 샤클락 10초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성진. 공중에서 패스 연결. 탑에서 스미스. 석점! 저 스미스 선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장신 선수는 외곽에 3점슛 구사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사이먼 선수가 지금 3점 라인 바깥으로 쫓아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이동준이 가볍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현석. 마운드 패스. 다시 이동준. 두 선수 뭉쳐있고 빈틈을 타서 석점을 정면에서 꽂아넣었습니다. 네, 오용준의 석점슛. 이동준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죠. 네. 근데 순간적으로 더블팀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패스 아웃이 되면서 3점슛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네. 8대 7 한 점차. 정영상 코너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정규영국의 득점. 전자랜드 선수들이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네.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쿼터 초반 템포를 빠르게 올렸었던 양팀이었는데 이제 정상 속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페이크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득점 실패. 아, 지금 잘 치우다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박성준이 올라왔습니다. 스크린 받고 다시 패스 연결해 줄 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전자랜드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앞선에서 2대1 플레이 스크린 이용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지금 SK 선수들이 한쪽으로 몰거든요. 네. 근데 모는 그 위치가요 좋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스크린에 걸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바짝 붙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수비하기가 더 용이한데요. 2연속의 반칙. 건네주고 다시 빼줬습니다. 45도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나갔고요. 자, 정혁훈 선수의 외곽 슛감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혁훈 선수가 가끔 이제 간혹 3점슛을 성공을 하지만 이렇게 3점슛을 즐겨 쏘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 이동준, 이현석, 최원혁, 우용준, 사이먼이 함께 뛰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사이먼 1대1 갑니다. 어깨로 부딪히고 자 힘을 그대로 이용했었던 스미스의 좋은 수비. 그러나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운 지금 턴오버인데요. 네. 아, 상대의 실책을 지금 공격으로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딪혔어요. 반칙입니다. 정병국의 반칙. 이제 과감한 움직임이 통하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지금 선수들을 보게 되면 양쪽을 비교하게 되면요. 전자랜드에서 지금 서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양쪽의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코트의 움직임 많은 코트에서 움직임이 많은 선수들이 전자랜드고요. 반면에 SK는 1대1을 주로 하면서 움직임의 폭이 좀 전체적으로 적어요. 네. 양팀의 지금 공격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민수가 투입이 됐고 이동준이 나갔습니다. 네, 전자랜드는 주태수 선수가 다시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1구 실패하는 이현석. 서로 잘 두 개 중에 1구를 실패했었는데요. 이동준 KBL 통산 정규리그 4100득점 KBL 통산 35호로 기록이 된 오늘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모두 다 놓쳤습니다. 아쉬워하는 이현석 다시 수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스미스 움직이면서 다시 외곽으로 박성진 샤클락 9초 8초 박성진 바운드 패스 들어가면서 플러터 떨어집니다. 안드레 스미스 오늘 7득점째. 지금 2대1 수비에 있어서 좀 SK 선수들이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골키퍼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고 무리한 슛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시즌 시작되기 전에 이 최원혁 선수에 대한 문경훈 감독의 신뢰가 대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근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경기를 풀어가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용웅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현석을 빼주고 권용웅이 투입이 됐고요. 정면에서 석점 시도 정영선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주태수 최원혁 못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을 유지합니다. 저거는 김민수 선수가 끝까지 네. 자기 동료의 볼을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박스아웃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네.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주태수는 선수의 영리한 그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박승기를 또 투입시켰습니다. 이 장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최원혁을 빼줬고요. 에이로웨이 성공시킵니다. 정병국의 두 점. 점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1쿼터 13대 8입니다. 남은 시간은 3분 17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수비 반칙. 네, 전자랜드는 심판에 걸려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심판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심판들을 휘쓰라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걸 선수들이 네. 캐치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도훈 감독이 어필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로의 문화나 그 휘슬을 보는 그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한국 심판들하고의 그 차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수들이 캐치를 해야 되겠어요. 네. 사실 형제가 한 팀에서 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일은 절대 아니죠. 네. 박승리 자유투 2분 성공시켰습니다.
선수의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되면서 13대 10이 됐습니다. 앞서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공격. 정효근이 건네줬습니다. 외곽 45도에서 다시 빼줬고 스미스 받고 박성진. 자, 투맨 게임. 안드레 스미스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용준이 따낸 코프런트로 넘어가는 서울 SK입니다. 권영우 박승리에게 안쪽 드라이브 패스 시도. 볼을 뽑아내는 스미스입니다. 네, 스미스 선수가 공격에서나 수비에서 보면 상당히 영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박성진이 뒤에 따라서 스미스를 받고 그대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득점이죠. 3대 반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SK 선수들이 옆에 코스를 하면서 자기 사람을 빨리빨리 좀 찾아줄 필요가 있겠어요. 네. 초반에서 여기까지 얻어냈던 안드레 스미스예요. 초반에 또 4실점 하는 것이요. 다 수비 백코스가 제대로 안 되면서 실점을 했었거든요. 네. 추가 자유투 마저 성공시키면서 벌써 7점에 10득점을 올리고 있는 안드레 스미스입니다. 안드레 스미스는 지난 경기에 24득점을 기록했었어요. 자, 1쿼터 남은 시간은 2분 46초입니다. 일린수 오용준에게 오용준 돌아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베이스를 타고 들어오다가 레이업 얹어놨습니다. 그러나 힘이 실렸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안드레 스미스의 리바운드입니다. 네, 저런 슛은 좀 블락을 의식해서 던지는 슛이거든요. 네. 자, 박성진 멈칫하면서 타고들다가 빼줬습니다. 정병국 자, 안쪽 들어오는 주태수로 봤는데요. 주태수 득점 실패. 김민수가 넘겨주고 권용웅이 넘어왔습니다. 김민수 사이먼에게 돌아서는 스미스 점프 성공하는 데이비드 사이먼 득점입니다. 지금 SK 입장에서는요, 포스트 사이먼 선수가 지금 스미스 선수를 압도할 수 있거든요. 골 밑에서는요. 네. 물론 스미스 선수의 수비를 보게 되면 영리하게 수비를 하고는 있지만 좀 포스트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네. 경기가 45도 외곽에서 다시 정면 박성진. 오용준의 수비 적극적입니다. 안드레 스미스 약간 멈칫했었던 박성진에게 주지 못했고 안드레 스미스가 직접 1대1 하려합니다. 샷클락 7초 정병욱이 받고 5초 4초 이동하면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수 박승리 권용우 김민수 45도 석점 다이어볼. 김민수의 석점이 빗나갔어요. 네, 완전 오픈 찬스였었는데요. 좀 마음이 급했나요? 예. 자, 김민수 선수에게 거둔 기대가 상당히 큰 서울 SK 나이츠 팬들인데요.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석점슛을 쏠 때 이 메커니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슛이라는 게 상당히 심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해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김민수 선수가 과연 또 오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모습을 최근에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첫 그 외곽 3점 슛이요. 링을 벗어났죠. 그렇습니다. 자, 김민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체력에서 문제 없고요. 그냥 오히려 그냥 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팀으로서 아직도 맞춰야 될 거 많아서 저 그것 때문에 좀 그냥 몸보다 머리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뭐 작년에 멤버는 그냥 솔직히 3-4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서로 많이 알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 이번에 그 새로운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직도 맞추기 그냥 훈련하는지 시즌 들어가기 전에 3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맞추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뭐 그냥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보다 지금 팀으로서 그냥 좋은 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지금 뭐 이기려고 다 이기고 싶지만 그래도 뭐 그냥 처음으로 그냥 처음에 문감독님이 있었을 때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추석 때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면은 그냥 적관으로 찾아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체육관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네. 네. 네, 김민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아, 김민수가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봐요. 저런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이가 있고 점프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자, 더블팀 가죠. 사이먼 방 패스, 박승리 베이스라인 파고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박승리 선수와 사이먼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미스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포스트 더 철저히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알파 벵그라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돌아 들어가면서 외곽으로 빼주는데 사인 맞지 않았어요. 커버가 나오면서 다시 접고 자, 부자코 넘겨줍니다. 그리고 박승리 득점! 추가자유투까지 뽑아내는 박승리입니다. 네, 지금은 김민지 선수가 욕심을 안 냈어요. 네. 그러면서 3점짜리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높았다면 이 덜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앞에 정병국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덜끝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병국이 마칭으로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석점 플레이 만들어내는 박승리입니다. 네, 기분 좋은 득점이 아닐 수 없죠? 그렇죠. 박승리가 5득점 돌려주면서 이제 서울 SK나이츠가 역전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17대 16, 한 점 뒤진 인천 전자랜드 공격. 알파벵그라 파고들면서 마운트에서 주태수가 잊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달려갑니다. 엉켜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패스들이 나왔습니다. 권명훈 선수의 반칙인데 상당히 볼에 대한 집중력은 상당히 좋아요. 네, 권명훈의 반칙이 됐고요. 사실 이런 반칙은 뭐 고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루즈볼 상황에서의 볼을 잡기 위한 그 집중력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끼리 엉켜서 지금 넘어졌거든요. 그렇죠. 주태수 선수도 인천전자랜드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를 빼주는군요. 그리고 조원익 스펜서를 수입시키는 문경은 감독입니다. 사이버이 현재까지 2득점을 기록하고 벤치를 물러났습니다. 1구 성공시키는 주태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선수 5번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의 경기인데요. 네. 전자랜드는 심치 선수가 있을 때와 지금 잠깐 나간 그 순간에 어떤 움직임이 전혀 틀려요. 네. 자, 다시 역전한 인천전자랜드 1쿼터 38대 17입니다. 한 점 뒤지고 서울 SK 이 공격 성공할 수 있을지. 1초 남았습니다.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쿼터 종료됐습니다. 18대 17. 인천전자랜드가 서울 SK를 상대로 한 점의 리드를 가져간 채 종료가 됐습니다.